2016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공주시가 2016 소비자평가 국가대표 브랜드 복지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단원들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공주시가 클로렐라 배양시설을 관내 과체류단지에 보급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 뉴스입니다. 공주시가 2016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하반기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해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주시는 올해 초 시정 화두로 밝힌 위민탕금의 해가 계속 이어져 각 분야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 소비자평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공주시가 복지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기초조사를 거쳐 소비자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됐으며 공주시는 복지도시 부분에서 대상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행복실현 맞춤 복지를 비전으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수상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고 복지 체감도는 올리는 시민 중심의 맞춤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공주문화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단원들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공주시와 충남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대다수의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이 참여해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실력을 갈고 닦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주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음악교실은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농산물의 저장성과 신선도를 향상시키는 클로렐라 배양시설을 관내 과체류단지에 보급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클로렐라는 작물의 배양액을 연면시비 또는 관주로 공급할 경우 생육촉진, 병 발생 억제 등 작물 생산량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공주시는 전국 시장 출하 점유율이 높은 오이, 딸기, 풋고추 등 시설 재배단지 61농가에 배양기를 보급하고 클로렐라를 자가 배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로렐라는 최초 배양 후 영양배지만 공급해주면 무원정 증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을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